로봇이 왜 좋아? 인간을 이롭게 하니까?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대신해줘서? 꼭 그렇다기보다 인간이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니까. 장애인에겐 이런 말이 있다? 혼자 할 수 있냐 없냐. 혼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혼자 한다. 대신 혼자서 할 수 없을 때,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난 로봇 말고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어. 사람이? 키스는 할 줄 아냐? 아, 잠시만. 이럴 줄 알았어. 가만 보면 휘소 오빠보다 더 못난 것 같아. 아, 빨리 안 나와. 쟤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?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? 처음부터요. 아, 막수사. 너 가져. 아니야. 첫 메달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. 메달? 언니는? 모르겠는데요. 넌 언니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돼?
얼씨구 5점. 좋네, 지화자다. 예, 아버님. 우리 혜진이 지금 거기 있습니까? 아, 혜진이가 여기서 아까까지 열심히 연습을. 아, 그러니까 그게 저 화장실을 갔나? 아버님? 아버님? 아버님도 똑같네. 야, 오늘 니네들 혜진이 목까지 다 쏘고 가. 어? 3점? 아빠, 그 교환학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.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서 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. 네? 그럼 언니는? 그 엄마한테 딱 2년만. 야,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. 아빠. 아빠가 언제 가지 말래? 언니 결혼하고 나면 그때 얼마든지 가도 되잖아. 아니, 언니가 결혼을 언제 하는데요? 언니 결혼 관심 없는 거 알잖아요. 관심 없어도 그런 몸으로 평생 혼자 살 순 없어. 아빠가 좋은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할 거야. 나 평생 혼자 살 건데.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? 전화는 또 왜 안 받아? 친구 만나고 왔어요. 친구 누구? 누구라고 하면 알아요? 양궁 핑계대고 틈 만나면 늦게 들어오고.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? 아빠 가게에서 일하는 동훈이 알지? 동훈이랑 동훈이 어머님이랑 밥 먹기로 했다. 그래서요? 동훈이 어머님이 네 사진 보시더니 참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참 좋아하시더라. 동훈이랑 어머님이랑 얘기 다 끝냈으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. 아빠 가게 물려준다니까 순순히 나랑 결혼하겠대요? 가게 주고 버림받으면 어떡할 건데요? 동훈이 아빠 가게에서 10년 동안 일했다.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. 너도 잘 따랐잖아. 그건 아빠 생각이고. 이제 양궁 그만하고 어디 요리학원 같은 데라도 다니고 그래. 참 더러운 거래네요. 돈 줄 테니 우리 딸 맡아다오. 그렇게 떠넘길 거면 차라리 다리 병신 내 딸 죽여달라고 부탁하세요. 혜진아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, 이 시간에 또 어디 가는데? 따라오지 마요. 따라오면 확 죽어버릴 테니까. 혜진이가 어떻게 여기 있지? 와, 되게 진짜 같다. 진짜니까. 어? 혜진아. 나도 한번 그거 써봐도 돼? 어? 이거? 진짜 같지? 그것만 있으면 차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. 가짜잖아. 그렇지. 현실을 가상으로 만든 거니까. 그러니까 그
그 가상이라는 게 가짜를 말하는 거잖아. 내가 이거 쓴다고 해서 진짜로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. 그렇지. 미안. 네가 왜 미안하냐? 그래도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다. 나 갈게. 이제 선발전 시작해서 바빠질 거야. 아, 그렇구나. 나 거기 구경 가도 돼? 응. 꼭 와. 꼭 갈게. 갈게. 잘 가. 나 안 데려다 줄 거야? 아, 좋아, 취소, 취소, 아유, 손에 땀 차. 아, 더워, 더워. 야, 자꾸 이러면 진짜 확 땀 차버린다. 사람도 보잖아. 아유, 너도 자꾸 그럼 내가 확 덮쳐버린다. 아는 사람이야? 내 스토커. 동키? 내 스토커. 스토커라고. 이분이 네가 말한 그 박사님? 응. 근데 우리 박사님 얼굴은 이야, 투박하신데 무슨 용난제주 우리 하나 사귀는 거예요? 아유, 사귀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뭔데요? 갖고 노는 거? 넌 이런 남자를 왜 만나냐? 똑똑하니까. 난 멍청한 남자가 제일 싫거든? 너 눈이 발바닥에 달렸냐? 니랑 레벨이 너무 안 맞잖아. 너랑은 레벨이 더 안 맞거든? 뭐? 아, 좀 가만히 있어. 아, 내가 이런 범생이보다 못한 게 뭔데? 아, 왜 못 알아들을까? 넌 멍청하다니까? 야, 야. 스톱잇! 아니, 오빠도 나 과외 받을 때 대학 가면 만나준다면서요. 선생이 학생한테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? 선생이었어? 쓰레기네. 뭐? 쓰레기. 너 뭐라 그랬냐? 쓰레기. 진짜. 야, 너 오빠한테 당장 사과해. 됐어, 됐어. 아, 괜찮아. 아, 빨리 사과하라고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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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하나야. 너 괜찮아? 야, 범생씨. 이 바닥은 이 바닥 예의가 있는 거니까. 밖에 싫으면 그냥 가세요. 병신새끼. 쟤 뭐냐?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아, 싫어. 빨리 와. 저기요, 잠깐만, 잠깐만요. 뭐요? 저기에 있는 저 CCTV 보이세요? 저거 뭐요? 저게 그 캐치원에서 나온 건데 210만 화소의 HD급 화질이거든요. 그래서 뭐? 너 저걸로 고소라도 하게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게 있어야 쌍방이다 이 새끼야!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야 돼. 네, 선배님. 해봐. 사랑해. 고장났나? 아이고, 이상하네. 야, 나 한번 알아봐. 네, 선배님. 사랑해요, 선배님. 고장났네. 야, 너 퇴근해. 어? 내일 늦지 마라. 근데 선배님은 여친 왜 안 만나요? 맨날 여자 얘기하면서. 선배 좋아하는 여자들 꽤 많아요. 많기는. 적당히 있지. 선배 랩실에서 1등 할 때 멋있어요. 멋있긴 뭐가 멋있어.
공돌이가 하는 일인데. 그러니까 멋있죠. 전 공순이잖아요. 사랑해요 선배님. 다 착각이야. 진지하게 생각해. 가. 늦지 마. 늦으면 죽어.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. 네 기계는 그래 생각해도 내 기계는 그래 생각하지 않는다. 가라. 내일 늦지 마라. 늦으면 죽는다. 뛰지 마. 먼지나. 그 기계 선배님 거예요? 내 전 남편은 잘 지내지? 둘이 사이 좋고. 아니, 그 남자 때문에 힘들어. 나도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. 한 집안의 이혼을 한 명으로 끝내자. 그러다 가품된다. 엄마,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? 안 돼.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혹덩어리를 또 붙이냐? 너 있으면 재혼도 안 돼. 이기적이야.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이타적으로 살면 니네 아빠처럼 돼. 그럼 난 어떡하라고. 아빠랑 살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. 그거 뭐야? 3천만 원. 이걸로 독립해. 아빠랑 혜경이도 너한테서 좀 벗어나야지. 언제까지 그 사람도 괴롭히고 살래? 엄마. 이걸로 지금 못 구해.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만데. 좀 더 쓰자. 어? 나머진 네 숙제. 치사 치사. 싫은 말. 아이,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숙제는 잘했잖아. 고맙습니다. 무조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걸 증명해 보여. 그래야 아빠를 이기지. 제발 그만 좀 해라 좀. 코치님, 자, 할 수 있어요. 에? 영철아, 호흡해 호흡. 안 되겠다. 영철이 데리고 병원 갔다 갈 테니까 간사님 오면 이래도 먼저 가. 어? 영철아, 엎혀. 문자 주세요. 그래, 연락들 하자. 야, 가자, 가자. 유소야. 어? 어, 영철이 왜 저러는 거야? 휠체어 오래 타면 근육 경련이 생겨. 휘저야, 네가 운전 좀 해주면 안 돼? 아, 저, 나 면허가 없는데. 아이고. 뭐야, 아직까지 면허도 안 따고. 이럴 때 한희소가 멋지게 운전해주면 얼마나 좋냐? 그러게. 어, 간사님 오셨다. 휘저야, 빨리 타. 저, 나 교수님하고 미팅 있는 걸 내가 깜빡했네. 못 갈 것 같은데. 어쩌지? 같이 가면 좋은데. 아니야. 잘 갔다 올게. 갔다 와서 보자. 잘하고 와. 갈게. 타고 갈게. 이따가 봐. 그래. 혜진 씨, 희소가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철로 된 그런 박스 같은 데 잘 못 있어요. 그래서 저차 탄 거예요. 무슨 안 좋은 기억이요? 몰라요. 그렇게 말 많은 놈이 그것도 얘기 안 하더라고.